안녕하세요. 삼도봉 농장입니다. 오늘은 김천에 나와서 저녁 식사를 하려고 이곳저곳 고민하다가 김천 황금시장 주차장 옆에 있는 갈무리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청국장입니다. 메뉴는. 그러면 한번 찾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 발치에 보이는 저것이 황금시장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들 아시겠지만 김천에는 여러 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황금동에 있는 황금시장입니다. 황금시장 바로 그 한편에 보면 갈무리식당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숯불갈비도 한다 하지만 이곳은 제가 볼 때 청국장과 돌솥밥이 제가 먹어보면 이곳은 추천을 해도 부담이 되지 않지 않냐 해서 오늘 이곳을 갈무리 식당을 여러분들께 소개 올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잠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들어왔습니다. 갈무리 식당 내부 구조입니다. 일단은 보시면 청국장에 대한 효능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잘들 아시겠지만 청국장의 효능은 많습니다. 청국장 효능을 밝히고 있는 화면입니다. 그리고 메뉴는 청국장부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곳은 자주 이용해 보니까 청국장이 아주 일품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곳 갈무리 식당을 오시면 청국장을 드셔보시면 후회가 없으실 것입니다. 이곳은 음식들이 나란하게 정리를 잘 되어 있습니다. 또한 화장실도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장실은 조금 좁은 듯 하지만 깔끔하게 정리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주의할 사항은 오후 2시 반서부터 4시 반까지는 재료 준비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피해서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곳은 대사용을 절대 하지 않는 식당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시 재사용 안 하시는 모습을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반찬을 나왔습니다. 가까이서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김치 국내산입니다. 여기는 반찬을 대부분 손수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곳입니다. 이거는 고추조림입니다. 옆에 있는 주전자는 돌솥밥에 뜨거운 물입니다. 이제 돌솥밥을 꺼내고 그 다음 청국장과 맛있게 먹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돌솥밥을 먼저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솥에 물을 붓습니다. 숭늉을 여기도 돌솥에 물을 붓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돌솥밥입니다. 돌솥에 붓고 나서 이렇게 먼저 갓 부분을 먼저 이렇게 데치고 나서 밥을 먹겠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이 숭늉을 먹는 맛이 돌솥밥을 먹는 최종의 맛입니다. 이렇게 다 먹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잘 먹었습니다. 사장님께 여쭤봤더니 이 가게가 33년째 된다고 합니다. 황금시장 옆에 주차장 옆에 있으니까 주차는 쉽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사장님께 여쭤봤더니 이곳 황금시장에 있는 갈무리 식당은 아버님이 25대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드님께서 이번에 이어받아서 하고 있는 이 황금동의 갈무리 식당입니다. 또한 이 황금시장만이 아니라 평화시장에도 어머님께서 이 갈무리 식당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보시게 되면 돌솥밥과 청국장이 전문입니다. 이곳 갈무리 식당 뒤편에 황금시장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식사하실 때 늘상 고민하는 것이 주차가 어려운데 이곳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면 수월하게 주차하시고 식사를 즐기실 수 있겠습니다. 팁입니다. 감사합니다.